자, 여러분의 숄더 프레스가 맞는 이유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 콘텐츠를 기획하게 된 이유는 이제 저희가 숄더 프레스라고 하면 그냥 머리 위로 뭔가 덤벨이나 바벨을 드는 동작이라고만 생각하는데 실제로 머리 위로 팔을 들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들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들 수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고 들 수 없다라고 하면 그 사람한테는 어떤 동작으로 숄더 프레스를 시켜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이번 콘텐츠를 기획했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운동을 쉽고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번 콘텐츠를 기획했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로 사실 저희가 숄더프레스 같은 거 할 때 좀 고민하는 게 앉아서 하는 게 좋을까? 서서 하는 게 좋을까? 많이 고민들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서서 하는 운동들이 조금 더 좋긴 하거든요. 코어의 개입도가 높아서. 근데 서서 할 수 없는 분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앉아서 하는 게 더 좋은 분들도 있어요. 그거를 먼저 체크하는 방법을 보여드릴 건데 첫 번째로는 벽에 이렇게 툭 기대서서 허리랑 모든 등을 이렇게 쫙 붙여서 서요. 허리가 뜨지 않게끔. 그때 이렇게 차렷 자세로 쓴 다음에 손을 하늘 위로 쭉 만세를 해봐요. 그러니까 내가 숄더 프레스 최종 지점 이렇게 숄더 프레스 이렇게 탁 밀었겠죠. 이 최종 지점을 이렇게 만들어 봐요. 그때 만약에 내가 허리가 약간 사실은 이 유연성이 따라주지 못한다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내 허리가 이렇게 뜰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근데 유연하신 분들은 이게 그대로 벽에 붙은 상태로 이렇게 들어 올려지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사실 숄더 프레스를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내 어깨가 이렇게 움직임을 만들고 싶어서 하는 건데 내가 서서 하면서 이렇게 엎어져서 하다 보면은 이 무게 중심점이 가슴으로 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슴 운동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잡아주고 펴주고 했을 때 어깨에 딱 무게가 걸려야 되는데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은 백날첫날 숄더 프레스 해봤자 어깨에 자극이 안 오고 가슴에만 자극이 올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심지어 구중량을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가슴에 자극도 안 오고 어깨 운동도 안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가 이렇게 서서 손을 딱 들었는데 만세를 딱 했는데 팔꿈치를 딱 펴서 만세를 딱 했는데 허리가 이렇게 뜬다 허리가 뜬다 이렇게 하시면 자기가 벽에서 손을 들어봤는데 뜬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벤치를 이용해서 내 상체가 이렇게 뒤로 기대해 준 상태에서 이러면 사실 내가 만세를 하게 되면 내 머리 뒤로 내 몸통 수직보다 뒤로 넘어가죠. 근데 내가 요 정도만 팔을 들게 되면 실제로는 내가 섰을 때 이렇게 단피 만세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누우니까 내 어깨 지점으로 바로 덤벨이 떨어질 수 있게끔 만들어 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클라인 각도를 이용하면 내가 유연성이 조금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어깨에 자극을 주기가 쉬워져요. 덤벨 프레스나 뭐 바벨 프레스 어떤 걸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벽 테스트를 이제 통과하신 분들은 내가 만약에 여기서 이런 회전 자체가 불편한데 이걸 억지로 만들어 놓고 올린다라고 하면은 어깨가 찝히거나 충돌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여기 만약에 이거 온 거에 실패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 아까 전에 인클라인 세우셔서 똑같은 원리로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여기까지도 통과가 된다 라고 하시면은 마지막으로 체크할 게 하나가 더 있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체크해봐야 될 거는 이 등의 견갑의 움직임인데 요거를 스스로 체크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손을 머리 위로 드는 거에 어깨에 이질감이 없어야 돼요. 이렇게 들어도 이질감이 없어야 되고 이렇게 들어도 어깨에 이질감이 없어야 이제 진짜로 근데 이때 또 허리도 이렇게 항상 평평하게 날개자를 유지해놓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만약에 자신이 서서 머리 위로 손을 들 수 있고 이때 불편함이 없어 회전에도 불편함이 없다는 사람들은 서서 오버헤드 프레스를 진행하면 되는데 숄더 프레스를 진행하면 되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게 항상 코어를 힘을 단단하게 주고 엉덩이에 힘을 준 채로 몸을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마치 의자에 딱 앉았을 때 정자세로 앉은 자세를 서서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덤벨을 이렇게 들어서 90도 처음에는 이렇게 만들어주고 내 머리 위로 쭉 모아주면 됩니다. 이때도 계속 배랑 엉덩이에 힘을 주고 있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팁인데
저는 아무래도 좀 등에 힘을 굉장히 잘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의 하방회전과 상방회전을 만들 때 제 견갑의 개입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만약에 그냥 이렇게 잡고 쭉 다 내렸다가 가동 범위를 더 길게 가져가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들게 되면 여기서 하단에서 치고 올려주는 이 등의 힘이 저는 너무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어깨가 자극돼야 될 게 등에 힘을 너무 많이 써버리다 보니까 등에 자극이 다 뺏겨버려서 어깨는 오히려 자극이 안 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분명히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너무 가동 범위에 집착하지 마시고 여기서 풀 가동 범위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버리시고 내 어깨가 상방회전 딱 되어 있는 이 상태 딱 이 상태에서 눈에서 코 정도 높이에서 그냥 미는 것만 연습하셔도 어깨가 정말 많이 움직이거든요. 오히려 등이 너무 강한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깨도 자극이 다를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가동 범위를 길게 가져가는 날도 있고 가동 범위를 짧게만 가져가는 날도 있습니다. 사실 운동은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해보는 걸 추천드리고 자신이 어떤 자세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먼저 테스트를 해보고 앉아서 할지 서서 할지 결정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는 가동 범위를 얼마나 길게 갈지 짧게 가져갈지 결정하시고 숄더 프레스, 덤벨 프레스, 머리 위로 올리는 오버헤드 프레스 아무거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숄더 프레스가 맛없는 이유에 대해 알아봤고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맛있게 먹고 싶은 운동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